4월의 대표 탄생화는 데이지입니다. 데이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짜잔! 계란후라이입니다. 어때요? 계란후라이 같나요? 예전에 다이소에서 데이지 시리즈 상품들도 나왔었거든요. 데이지의 원산지는 서부 유럽입니다. 샤스타 데이지, 하이 데이지, 마가렛 데이지, 크라운 데이지, 페리스 데이지 등등 데이지에도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데이지라고 하면 보통 잉글리시 데이지가 대표적이라는데요. 이런 데이지의 꽃말은 평화, 순진, 미인, 사랑스러움입니다. 4월에 생일이신 분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자, 4월 1일! 4월이 시작이네요. 4월 1일의 탄생화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몬드라고 하면 견과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아몬드는 아몬드 꽃나무입니다. 벚꽃 같지만 이 꽃은 아몬드 꽃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봐도 예쁘네요. 아몬드 나무의 원산지는 인도 서부, 이란, 서아시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작품 중에는 아몬드 나무가 있는데요. 빈센트의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의 파란 눈을 닮은 파란 배경에 꽃핀 아몬드 나무를 그려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몬드 꽃나무의 꽃말은 순결, 풍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4월 1일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려요. 예! 다음으로 4월 2일 생일 365 탄생화는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아네모네는 윈드플라워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리스어의 아네모스, 바람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스 신화의 아도니스가 죽을 때 흘린 피에서 생겨난 꽃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네모네의 꽃말은 배신, 기대,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꽃말은 꽃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탄생아 꽃말의 내용이 부정적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4월 2일 생일이신 분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 다음으로 4월 3일 생일 365 탄생화는 나팔 수선화입니다. 나팔 수선화의 원산지는 유럽입니다. 그리고 나팔 수선화의 꽃말은 존경, 자존심입니다. 4월 3일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4월 4일 생일 365 탄생화는 빨강 아네모네입니다. 4월 2일 탄생화였던 아네모네와 마찬가지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고요. 빨강 아네모네의 꽃말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밀의 사랑, 사라져가는 희망입니다. 오, 심오한데요? 4월 4일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드려요. 후. 다음으로 4월 5일 생일 365 탄생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의 원산지는 아시아 서부 지중해 연안입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무, 꽃화, 열매과이고요. 보통의 열매들은 꽃을 통해 수정이 되어 생기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무화과는 과일이 아니라 안으로 피어난 꽃입니다. 정말 신비롭네요. 이러한 무화과의 꽃말은 풍부한 다산입니다. 4월 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4월 6일 생일 365 탄생화는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의 이름입니다.
아도니스 꽃은 노란색 복수초라고 불리는데 노란색보다는 황금색에 더 가깝다네요. 복과 장수, 부유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아도니스 꽃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4월 6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4월 7일 생일 365 탄생화는 공작고사리입니다. 공작고사리의 원산지는 열대입니다. 공작의 꼬리를 닮아서 공작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공작고사리의 꽃말은 비밀입니다. 안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고 비밀인 거죠. 4월 7일 생일이신 분들 모두 생일 축하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도 좋아요!